네, 요거 매수, 매도, 매수하고 매도했습니다. 과연 아직은 성공했을까요?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해서 업비트에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 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 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굴러갔다가 이제 이거 몇 개죠? 굴러갔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야흐로 2020년 7월 30일. 제가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토끼 다 넣어놓으셨네.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야, 잠만. 내가 100만원으로 3억을 벌었잖아? 그러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 소액 투자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버린 겁니다. 아, 당시 이거 당연히 시드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소액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소액으로도 이제 내가 3억까지 벌릴 수 있다는 또 행복 회로가 샤앙 도는 겁니다. 돌면서 이 가능성을 유튜브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자. 내가 저번에 개발자에게 3억을 털렸지만, 이번엔 내가 개발자를 털어먹겠다. 그렇죠. 개발자고 도망갔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개발자 털어먹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회로가 슝 돕니다. 아, 야, 이거 유튜브 컨텐츠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200만 원을 충전을 해요. 업비트에다가. 있던 돈, 업비트에 있던 돈싹다 빼고, 있던 시드 싹 거기 있는 거다 빼고, 200만 원만 딱 넣습니다. 200만 원만 업비트에 넣어가지고 이제 바야흐로 2020년 이제 7월 30일 공지가 뜹니다. 두둥탁. 예, 이거 스펜드 코인이라고 이 친구가 원화상장을 했습니다. 원화상장 해가지고, 이거 돈벌꾼형이 생겼다. 이거 돈벌꾼형 생겼다. 아, 이거 200만원으로 이거 억대 만들려면 요거는 사야지. 요 정도는 사야지 싶어가지고 아지는 무슨 짓을 했냐. 바로 이제 200만원을 리플로 사셔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비트룩스로 보냈습니다. 남들과 다르죠. 남들은 원화상장이라고 뜨면 업비트에서 매매하신 분도 많을 텐데 저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다르게 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리플로 사가지고 비트렉스로 보내서 매매합니다. 그래서 비트렉스에서 매매를 몇번 하느냐? 요거는 이게 돈 1,000원 있었던 거 요거 이거고요. 요거 빼고 요거 두개 빼면 됩니다. 요거 1,000원으로 한 거라서 여기서부터 한번 사고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사고 업비트로 넘깁니다. 여기 평단가가 나오네요. 네, 평단가가 다 나옵니다. 평단가가 나오는데 과연 아지는 승리를 했을까요?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것만 봐도 삼촌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에이. 요거 매수하고 매도했습니다. 과연 아지는 성공했을까요? 두둥탁.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도 제가 스펜드 코인에 있는 매매 내용입니다. 거기에 실제 체결에 있었던 거는 딱세 개밖에 없어요. 왜세 개냐? 그냥 매도 한번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뭘 했냐면 스펜드 코인에 매수 한 번, 매수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여기 매도 한 번, 매수. 총 매수 매도를 두번 진행했습니다. 두번 진행해서 얼마가 되었느냐? 이제 체결 금액을 보시면 요거랑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300이죠. 요거랑 나머지 거 합치면 이제 330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200만 원 보냈는데 요거를 매수 매도 두번 해서 330으로 만들었습니다. 330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차트는 이렇게 매수 매도 표시 뜨죠. 매수 매도 표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스펜드 코인으로 매수 매도 딱두번 해가지고 지금 200은 330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330이 지금 얼마가 되었냐? 지금 330이 이제 1,2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얘가 한 끗에 3억을 태웠잖아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요번에 이제 1,000만 원 넘어가고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0만 원이 1,200만 원까지 되는 기간은 짧았지만, 이게 1,200만 원이 1억 되는 기간은 조금 더 느려질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면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이제 투자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330에서 1,200 벌어는 내용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언제 공개하려면 제가 이거를 전액 매도하고
전액 매도한 뒤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벌린 코인에 대해서 아직 정리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그럼 코인파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종목을 말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따라사기 때문에 네. 위험해서 저희가 매도 다 하고 메타 끝난 타점에서 이제 리스트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이제 네. 80개의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도 이것만 해도 30개거든요. 네네. 그런데 8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미친 짓을 많이 했어. 네. 재단에서 욕처먹을 만해. 재단에서 이제 그만 해달래라. 재단에서 패치하고 그만하세요 요청하고 당신 일반 투자자 아니지 개발자지 막 이러고 조금 이제 말이 많아요 그거는. 어쨌든 나는 그걸로 수익을 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330이 1200만원 된 내용은 이번 거 다 싹 다 매도하고 지금처럼 또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개발자들이 그쪽 관련 팀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털어먹었다고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재밌게 준비해놨거든요. 네. 영상도 준비해놨고 그리고 실제 매매하는 영상, 인증 영상 그리고 또 뭐 준비했지? 카톡도 다 캡처해놨어요. 그 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 온 것도 다 오픈해드릴 거예요. 네. 네. 오픈해가지고 얘네가 진짜 우리한테 그만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당신들 개발자냐 이거랑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다 오픈해드릴 거고요. 이거 매도할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독자 이벤트도 아마 같이 할 겁니다. 왜 같이 할 거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제 재단 측에 이제 락 걸린 물량이 있는데 그 락 걸린 물량을 이제 상품으로 빼야 됩니다. 상품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이벤트도 벌일 거고 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할 거니까 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시청자들한테 이벤트로 조금 공짜로는 못 드리고 아니 공짜로를 못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좀 많이 DC해가지고 드리려고 그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생방송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200 프로젝트가 얼마가 되었냐? 1200만원 됐습니다. 지금 6배 불렸죠. 이거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계속 불려가지고 억대 시드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용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1200이라 그러면 좀 작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재단의 한 달 매출을요 저희가 다 찍었어요. 네, 재단 한 달 매출을 예. 네, 재단 한 달 매출을 저희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7월 달 매출이 3천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기준에서 4,500 긁었습니다. 거기다 저희도 긁은 게 있기 때문에 야 얘네들이 한 달 매출을 한 사람이 다 긁어버리니까 이거 사람 불러야 돼. 네, 이게 왜 1,200인데 그 4,500이 됐냐 이게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세탁질을 몇 번 했습니다. 그 부분도 더 말하면 들키니까 요것도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네. 투자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 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에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